강원 최초의 주상복합 아파트는 바로 내동상가 아파트입니다. 최초라는 말처럼 지은 지 50년 가까이 지났는데 문제는 주민의 안전입니다. 현재 벽이 갈라지고 물이 새는 등 위험한 상태인데요.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지자체가 낮춘 건폐율 탓에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1976년 지어진 창원 내동상가 아파트. 주거와 상업 공간이 함께 있는 주상복합구조로 당시만 해도 획기적인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50년 가까운 세월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건물 외벽 곳곳에 보이는 금들, 건물 안의 상황도 살펴봤습니다. 43개 가게가 모여있는 1층 복도와 가구 입구에는 물통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기 위해 설치한 겁니다. 한 가게는 지난해 수천만 원을 들여 천장을 드러내고 방수 공사도 했지만 땜질 처방에 그쳤습니다. 공간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도 그 옆에 물이 뚝뚝뚝 떨어지니까 이게 감전 위험을 그래서 처음에 놀랐어요. 이 여러 번 이렇게 방수 공사를 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주거 공간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옥상 바닥은 균열 투성이. 부서진 콘크리트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몇 번의 보강 공사를 했지만 비만 오면 물은 집 내부까지 들어옵니다. 또 낡을 대로 낡은 수도관에서 새는 물을 받기 위해 바가지는 필수가 됐습니다. 벽마다 금이 갔고 바닥의 균형이 맞지 않아 임시 배수로까지 만들었습니다. 사고가 언제 날지도 모르는 이곳에 아직도 120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상가하고 아파트하고 말썽이 생긴 이유가 병아리 사가가지고 터지가 밑에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그런 문제. 또 이게 전기 용량이라든가 전기 배선이라든가 또 누수라든가. 상황이 이렇자 입주민들은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난간에 봉착했습니다. 20년 전 창원시가 이곳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서 70%였던 상가 건폐율이 25%로 묶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재건축하면 3,593제곱미터인 상가 면적은 892제곱미터로 줄어 대부분의 상가는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지구 단위 계획안을 변경해야 하는데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번 지구 단위 계획에 창원시의 앞으로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좀 전반적으로 조정이 가능해야 된다. 지구 단위 변경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창원시는 아파트 간 형평성을 이유로 지구 단위 계획 변경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추후에 대한 내용을 합리적으로 주민들하고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지 확실히 그걸 안 해준다, 일 해준다 지금 현재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건폐율 조정 등이 없다면 사실상 재건축이 어려운 창원 내동 상가 아파트. 주민들은 안전사고를 걱정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표영민입니다.